하죠. 90페이지 볼 차례예요. 어저께 90페이지 보다 말았어요. 자, 17-2번 x에 대한, 우리 어저께 켤레근을 보다 말았어요. 켤레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자 저거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래요. 근데 유리수 pq의 값을 구하라. 요거 1은 유리수잖아요, 그죠? p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유리수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개수가 유리수예요, 그죠? 유리수예요. 근데 한 근이 무리수로 주어졌어요, 그죠?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 여기 부호만 바뀐 게가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한 근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근은 q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죠? 개수가, 그죠?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한 근이 저거니까 다른 거는 저게 될 거예요.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 q 마이너스 루트 3, q 더하기 루트 3,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아, 이건 곱을 썼네, 그죠? 곱을 썼어요. 미안해요. 곱부터 하죠. q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q 더하기 루트 3, 그죠? 요거를 우리 둘 다 해볼게요. 두 근의 곱은, 그죠? a분의 c죠. a분의 c죠. a분의 c예요. 얘는 1이 될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죠? 2q가 될 거예요. 2q. 2q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분의 2, 그지? p가 되겠죠? 맞아요? p가 될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볼까? q의 제곱, 그죠? q의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개가 1인 거예요. 개가 1인 거예요. 요 식이 하나 나오고, 또 얘가 나와요. 식이 얘가 나와요.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요거 해보면, 얘가 2항이 되면 q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q제곱은 4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q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q는 뭐만 되는 거예요? 2만 되는 거예요. 2만 되는 거예요. q에다가 2를 넣어볼까요? 2 곱하기 2니까 4죠? 4는 마이너스 p 되는 거죠. p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요.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같잖아요, 그죠? 아, q랑 p를 구했어요. 여기에서 pq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끝났네요. 쉽네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한 근이 얘일 때 유리수. 얘는 유리수래요. 유리수. 유리수래요.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 ab라고 그랬어요. ab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요? 켤레 복수 켤레근이 되겠죠. 그쵸? 일단은 얘를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응? 알겠죠? 얘를 한번 유리화 해볼게요. 분모에 허수라든가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의 켤레 복수수를 곱해주지. 분모 거에다가요, 그죠? 예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줍시다. 곱해주면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분자에다가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한 근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한 근이 이거잖아요. 그죠?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켤레근이 될 거예요. 알았죠? 이두 개를 갖고 할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A랑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치? 자, 두 근의 합을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자세가 왜 그래? 똑바로 해.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할 거야. 이두 개를 더하면 얘는 없어져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자, 두 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1분의, 그죠? 뭐가 돼요? A가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A예요. 그죠? 두 근의 곱이에요. 1분의 B가 될 거예요. 그죠? 1분의 B가 될 거예요. 얘는 B가 될 거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그냥 2죠? 그쵸? A는 2예요. 맞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자, A와 B를 구했어요. 얘의 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제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제에다 대입하면 X제곱. B 대신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X. A 대신 2가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를 구하면요. 죽어도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얘는 뭘로 해야 돼? 근의 공식으로 할 거예요. X는 어떻게 되냐? EA, 그죠? 두 배의 A가 1이에요. EA, A, 그죠? 1을 곱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b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지? 마이너스 b니까 b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1이에요. 마이너스 4 a는 1이에요. c는 뭐예요? 2예요. 그쵸?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예, 8 마이너스 7이죠. 그죠?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 i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구했어요.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x를 구했어요. 근의 공식으로 구했어요. 얘가 답이에요. 그쵸? 자, 우리 90쪽을 봤고요. 91쪽을 한번 2차 방정식 fx는 0의 근을 이용해서 얘의 근을 구해볼게요. 그죠? x 대신 ax 더하기 b가 들어갔어요.
얘의 두근의 합이 이거, 두근의 곱이 이거예요. fx는 0에. 그럴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fx는 0. 그저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죠? f 알파. 그 근을 x 대신 그 근을 넣으면 0 되죠? 맞아? f 베타도 그지 0이 될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알아냈어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9.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죠? 알아냈어요. 우리 이네 가지를 알아냈어요. 자, f3x는 0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 돼요. 자, 우리 f3x는 0에서 그지? 지금 알파 대신 3x 이쪽 0이니까 그지? 맞아?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그지? 맞지? 같다라고 놨어요. 또 3x는 베타 그지? 아, 3x는 알파, 3x는 베타 두 가지를 또 알아냈어요. 그죠? 우리 양변에 3으로 나누면 그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x는 3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그쵸? x를 두개 했어요. 2차 방정식 얘두 근의 합은 어떻게 했어요? 두 근의 합은 얘가 지금 x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얘를 더해. 둘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9라고 알아냈잖아요. 9를 넣었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에요, 얘가. 두 근의 합. 그죠? 두 근의 합은 3 나왔어요. 두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9 곱하기 알파베타가 되겠죠?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왔어요.